찾아찬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진주를 삼킨 거위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진주를 삼킨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오호,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군.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해서 헛간에서라도 쉴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허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군.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꽥꽥꽥꽥.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며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니?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엉엉엉.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더니 진주 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있죠.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수,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죠.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광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헤쳐보았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진주 구슬이 여기 있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는 끝이에요. 네, 오늘 제가 진주를 삼킨 거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